최정훈, 43세, 10년, 롱보드. 서핑 잘하려면 바다에 오래 떠 있으면 됩니다. 저는 옛날에 송정에서 제가 송정에 아침을 열었고 문 닫은 사람도 저예요. 15시간씩 서핑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서핑은 오래오래 동안 바다에 떠 있는 사람이 잘 탄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최근 가장 재밌게 탄 지역은 스리랑카. 파도는 제일 베스트 파도는 저는 호주 누사에서 제일 베스트 파도를 탔었고요.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베이스를 두고 있는 송정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지만 베스트 파도는 제주도에서 만났습니다. 서핑샵을 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핑샵만 운영한다고 해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가지 용품도 조금씩 하고 부산샵에서 커피도 팔고 있습니다. 이성은 없습니다. 서핑하면서 만나. 있을 수가 없지. 저는 결혼했기 때문에 있어도 없다고 해야 돼요. 근데 없어요. 원피스가 조금 더 섹시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파도 없을 때는 저 짐이나 헬스장 가서 코어 운동이나 체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운동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비기너들한테는 카브는 큰 도움은 안 된다고 봐요. 하지만 중상급자들이 카버를 연습한다면 충분한 뭐 카빙 같은 연습, 턴 연습은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카버를 자주 타는지? 저는 카버를 안 탑니다. 다칠까봐. 다치면 서핑 못 하잖아. 지금은 약간 백옥 같은 여성이 더 땡겨요. 근데 왜 그러냐면 땡겨. 다시.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송정에서 서폴릭 서핑샵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애쉬 웨슈트라는, 그리고 최근에는 라운드하우스라는 서핑보드입니다. 소프트보드도 있고 에폭시보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